원래는 그런데 예, 오늘은 이제 좀 회장님이 코트 형 입담 너무 웃긴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웃겨드리겠습니다. 2차가 원래 진짜예요. 어 지금부터지 이제 딱 2차가 분위기 딱 제대로 잡히잖아. 예 소주로 간 좀 적셔놓은 다음에 이제 양주 먹어야 진짜죠 형님. 그렇지. 진짜. 어, 이제 안주 다 됐고, 양주가. 마카오미님이 별풍선 찾네, 길을 선물했어요. 아, 앉아봐. 아, 잠깐만, 뭐야, 얼음이랑 뭐 이런 거 없어? 아, 감사합니다, 형님. 어, 덕후, 이번에도 멀리 있네. 뭐야, 이거. 아, 그냥 한 말이야. 스파크, 그리고. 야, 이거 술잔 좀, 이렇게 달라. 골든 블루. 아, 여기 피부가 진짜 장난이다. 제대로다, 아주 진짜 제대로다. 뻐꾸기가. 저 떨은 게 다른 걸로 하면 되고. 참깨스틱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고구마, 고구마 저희가 캐가지고, 썰어가지고, 직접 어제 썰기. 수제. 어제 썰기 하는 거. 야, 왜, 얼음, 여의주 얼음 있구나. 안주 기가 막히다. 좋다. 안주가 진짜. 아니 이거는 무슨 짱이야. 이거는 완전 예술인데 사과가 사과 썰는 예술이에요. 아 어머니가 그러대요. 뭐 여기서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아니야. 오늘은 이 정도면은 딱이지. 그런데 그렇죠. 잠깐만 잔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더 없어? 이렇게 있고 이거 좀 먼 것 같은데 앞쪽으로 땡길까요 화면에? 살짝 제일 붙여. 내옆에 살짝 사라져도 돼. 아니 형이 조금 안쪽으로 더 조금 그래. 야 너 덕구 너가 좀 일로 붙어 더. 됐어. 앞다리 한 김에 또 씻고 좀 편하게 앉아. 야 그냥 열면 돼. 땡기면 돼. 야 저거 누가 잠갔 나보다. 아 누가 계속 문 두드리는데. 일단 열어줘. 일단 열어줘. 누가 문을 계속 버튼 열어줘. 열어줘. 뭐 안에서 뭐 잘 먹고 있지? 네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잘 먹고 좀 편하게 쉬어. 오늘 배통수 씨가 없어갖고 좀 쓸쓸하겠다랄까. 그러니까 원래 같이 그냥 BJ들 뒷담화 까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야 되는데 수평만 조금 맞추면은 딱 좋네. 제대로다 근데 여기 진짜 공간이 큐브네요. 큐브가 따로 여주 큐브. 그쵸. 그래서 여주 큐브야. 진짜. 아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오빠 이사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그대로 다 세트장 넣고. 식구 지금 갈까요 형님? 걸어. 식구요? 이게 근데 이게 조금 힘들어요 이게. 안에 보고. 야 그래도 좀 한 납견이 한 대표적인 애들 한두 명만 좀 매니저 줘. 네. 아, 다 아는구나 또 섭이는. 다 알지. 아, 너 원래 눈 좀 안 좋아? 근데 내가 최근에 눈이 안 좋아졌어. 아, 그래? 조명 때문에. 조명 이게 방송하면서. 직업병이야, 직업병. 직업병이야.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원래 좀 약간 좀 눈 그게 좀 안 좋은가 보다. 안 봐봐야지. 오빠는 근데 오빠도 방송 그 스튜디오 가니까 조명 많던데? 아 조명 엄청 많아. 아니 그거는 우리 한 아니, 원래 조명이 나보다 많아. 역캠보다 많아요 조명이. 원래 방송에 30%밖에 없는 거야. 거기는 좀 약간 임시 숙소 느낌이라. 역캠보다 조명이 많아요. 아 진짜 임시 숙소 느낌이라 원래 조명 더 많아. 진짜. 잠 이거 왜 그래? 희극광 형 드려요? 아니 희극광이 무슨 그 뭐하는 새끼인데 임마. 그쵸? 형 모르는 애를 갖다가 왜 줄라 그래? 됐죠 형님? 이렇게 체가 같은 애들 한 명 줘. 좋아. 체가 형 채팅 한 번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진짜 입이 쉬지를 않네. 방 관리 잘하는 애들을 줘야지. 계속. 아까 오빠가 그랬잖아요. 닭볶음탕을. 오빠라고 하지 마. 그럼 뭐라 그래? 선배님이요. 야 코타 이거 좀 잘 빼봐. 채팅이 안 보이는데. 제대로다.
19 지금 바로 걸게요 일단 아니, 먼저. 19 걸어 바로 먹게. 그러니까 알게 싹스바르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목 관리해야 하니까 잔잔한 거 부르십시오. 뒤지기 싫으면. 어 빨리 와 이제 다 했으면. 어 채가형 줘야 되는데 못 줘. 아 됐어 그 다른 애 한 번 내 중 주면 되지. 붕어 있네 붕어 줘 붕어. 잉. 어. 마카오. 오미님이 별풍선 천 개를 찾아냈어요. 용미 조금만 따라. 오늘. 내 방보다 더 많이 쓰는. 아 아니면 용미 오늘 3차 가. 어? 어디로? 아, 네, 가. 3차 용미 가. 용미. 아니 뭐야? 오늘 저기 밖에서 캠프파이어 할 거야. 오. 어, 날 추운데 캠프파이어에서 이제 상 좀 넣고. 내 방보다 더 많이 써. 스탠딩으로. 오. 딱 스탠딩 노래 틀어놓으면서 여러분들. 어? 그게 어떻게 보면 기 살려주는 거지. 그치, 아, 그게 더 좋지. 야, 받아. 네. 어 그래 이제 코트 방송으로 와 했으니까 제가 올리겠습니다. 어 예. 아싸리 스트레이트로 한 잔 싹 한 잔만 할까? 한 잔만. 또 인생 또 스트레이트지. 어 이것도 어 뭐. 나는 좀 섞어 마셔야 되는데. 첫 잔만. 첫 잔만 원샷하고. 근데 코트 오빠는 눈이 눈빛이 젖었다 그랬어. 어 눈빛이 왜 젖어? 왜 젖어? 젖어 있어. 나 젖었어? 이거 약 올리는 거네. 아 코트 이 씹새끼 풍 받았다고 막 이제 약간 몰랐어. 와,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요. 터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그치, 한 잔 받아. 용미야. 그래, 용미야 고맙다. 그래, 진짜? 우리 또 회장님. 그래, 친해지자. 언니 눈이 풀렸어요. 아 그래? 아 이제 좀 천천히. 노래 명곡이야. 아 진짜? 응? 와 아 용민이 되게 서운하다. 오빠한테는 오빠 팬이에요 했던 적은 없었는데. 그 이상이지. 어? 뭔데? 아니야. 아이 뭔데가 어디 있어? 그냥 말이라도 이제 그냥 용미도 그렇게 해서 젖었네. 용미도 젖었어. 젖어 있네. 오늘 다 젖는 날 아닌가? 그래? 아 안 되겠다. 머리, 나는 오늘 메말랐네. 시부레. 머리만 메말랐네. 메말러 있다고? 덕구는 좀 바싹 말랐네. 덕구는 장작이지. 어? 마른 장작. 야, 그럼 우리 용미 회장님께서 어우 천사게 벌써 세 번이나 싸주셨는데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샷이겠죠? 아 당연하겠죠. 근데 그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 어디서나 들을 수 없는 노래인데. 아 좋다. 마카오미님이 별풍선 전에 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야. 아 혼자 다 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사람보다 많이 쓰시네요. 아이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뭐가 되니 용미야. 원래 저게 열풍은 따라오는 거야. 오빠가 딱 얘기해 줄게. 이제 너 방송 하는 것보다도 여기가 몇십 배로 사람이 많이 보잖아. 그렇지. 너만 이제 여기서 잘하면은 큰 손들이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돼. 진짜. 형님 오늘 분량 챙겼어 이미. 그치 오늘 이제 이미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덕구랑은 완전 완전 정반대로. 덕구 하얀 옷 입고 흙 하나 안 묻혔잖아. 고구마 캘 때. 얘는 뭐 몸을 던져서 마치 유격 훈련 받듯이. 아 근데 좀 기대하긴 했어요. 흰 옷 입고 왔길래 진짜 흙 그냥 다 묻히려고 하는구나 잘 보이게. 그런 생각 들긴 했는데. 아니, 덕구는 여러분들 아직 애기죠. 그지? 애기죠. 에이, 무슨 애기예요? 그러니까 재윤이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그 원복 있어. 네. 노란 병아리 옷. 네. 그거 막 뭔가 교복 갖고 이제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옷 되게 안 더럽힐라 그래. 진짜. 그런 게 있어. 맞지? 덕구는 아가니까, 여러분들. 어? 어? 집전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야 이거는. 이거는 악어의 눈물이야. 어? 아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게 왜 울어? 이게 울 일인가? 방역관인 줄 알았어. 이걸 짜버리네. 왜 뭐가 꽂혔어? 아 근데 여자한테 물티슈 주는 게 아니고 마른 휴지. 아니면은 이제 그들 입은 치면 안 되겠다. 웃는 사람보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 죄송한데 이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션 성공. 브라보! 브라보. 이 미션이었어, 덕구야. 근데 너무 뜬금없긴 하다.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억지비예요. 억지분 왠지 우리가 당한 거야. 진짜로 억지분.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울면은 좀 꼴뵈기 싫은데 우니까 근데 되게 예뻐 보이네. 아 그래? 그럼 안아줘. 제가 왜요? 아니야 그냥 뭔가 존나 동정심 느껴지나 보네.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 덕구랑 처음 술 먹어보지? 아 예. 나도 이거에 당했어. 난 지금 이제 얘 세네 번 보니까 그냥 이것도 다 쇼고 이제는 연민의 정도 안 느껴져. 이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덕구가 포커페이스 잘하네 그래. 우리 많이 속상했었나 보다. 아니야 뭐가 속상해. 우리 53만 납견이들도 여러분들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응? 맞지. 진짜 아 근데 같은 여자로서 봤을 때 어때? 왜 울어요? 그치, 똑같지. 왜 울어도 똑같지. 아니고 왜 울어연? 그치. 왜 울어연? 그렇지. 아무 울 일이 없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지. 덕구 많이 속상했구나. 속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대나무처럼 대쪽같이 이제 좀 자기 막 이렇게 지키는 애들이. 은근 뭔가 막 끝까지 이제 자기 막 이제 자기 스스로 변호하면서 이 틀딱들 왜 이러지? 뭐 하지? 근데 틀딱이 무서운 거야. 틀딱들이 나름 내공이 있어 갖고 잔소리도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 다 내가 할 만 하니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겨 먹을 만 하니까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그게 원래 진정한 꼰대 마인드가 원래 살짝 그래. 덕구 더 열심히 한 거 누가 모르냐? 왜 그래? 그래? 아 까비. 나 진짜 대신 좋았어. 아 근데 용미 오바하네. 아 챙겨 먹으라고. 아, 너랑 나랑 뭔 사이라고? 네가 내 걸 왜 따고 네가 날 왜 챙겨? 그냥. 어? 이거 하지 마. 자 분위기 좀 약간 불쾌하니까. 근데 용미 눈이 좀 무섭네. 아까도 봤는데 김수미 선생님이 약간 생각이 나네. 그래? 젊었을 때 되게 이쁘셨거든. 자꾸 젊었을 때 얘기만 하세요. 늘 젊었을 씨발 그때 용미한테 할머니 프레임 씌우네. 그거 맞잖아. 용미 근데 갑자기 술 많이 올랐나 보다. 술이 원래 늦게 올랐는데. 아 진짜? 이제는 조금 저거 트립이 좀 타서 좀 천천히 먹고. 그래. 용미는 좀 저기 해야겠다. 아니 이전에 여기서 이제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 일단 방송이 끝났어. 네. 갑자기 방송 끝나자마자 차돈이가 마이크를 잡아요. 에이. 마이크 잡더니 어디 월미도 이제 그 회전 막 그거 뭐야? 아니 그거 디스코팡팡. 디스코팡팡. 자기가 전주에서 그거 DJ였대. 아 잘하더라. 진짜야. 와 그러면서 막 여기서 막 예 오늘 뭐 잠깐 뭐 다 같이 뭐 레이디 퍼스트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늘 다 같이 막 방송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은 누구의 시간?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하면서 뭐 다 같이 뛰어. 놀아! 그때 진짜 춤, 댄스가 이제 좌로 한번 가고. 우로 한번 가고. 그러면서, 아니, 그냥 방송 끝나고 여기서 사이키 틀고 막 그냥 우리끼리 춤추고 놀았다니까. 그때 진짜 재밌었을 정도로. 진짜 재밌었어, 진짜. 방송국 그랬으면 진짜 재밌었대.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분위기를 잡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요?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진짜 재밌었지. 인기 차트도 있네. 상쾌한 모습.
노래방 기계야. 컴퓨터 뭐 그런 게 아니라 노래방 기계도 있고 최신식. 왜 저 꽃밭 보니까 들어가고 싶어? 응? 뛰어들고 싶어? 아, 저 꽃밭에? 꽃밭에? 꽃밭. 꽃밭은 남자가 뛰어들어야지. 근데 지금 이 자리는 가시밭이다. 그 장미밭이죠? 네. 이게 이제 좀 술 먹어서, 원래 술 먹으면 약간 입이 꼬여. 진짜. 그거 감안해서 어제 들으면은, 아 정말 이제 잘한 거지. 술 취한 거 싫어하는. 할미넴, 요, 길었다. 아, 할미넴, 왜 할미넴이야? 왜? 할미넴은 그거 아니고. 알라훈 왓구방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럼 이따 김범수 약속 하나 불러주시죠. 조금만 타서. 숟가락. 이제 너도 이제 좀 천천히 좀 약하게 마셔. 쓰레기가 딱 두 병이구나. 더 뭐가? 있어요. 여기 더 있어요. 많아. 많아. 좀 타 먹어. 아 형님도 좀 타세요, 형님. 괜히 그냥 그러지 마시고. 오빠 노래 듣고 싶다. 노래는 좀 분위기 봐서 조금 이따가. 네. 그래 맞아. 코트도 취하기 전에. 자. 네. 자, 한잔 하자고. 짠. 진짜 트랩이란 맛 너무 좋다. 존나 상쾌해. 그래? 잠깐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꺼야 돼 이거. 야, 남자는 원샷, 여자는 반샷. 와, 이게 원래 좀 그러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지. MC 식호. 근데 가만 보면은 형님이 지코 형이 좀 약간 미적 감각이나 음악적인 센스가 있어요. 아예 원래 삘 받을 땐 잘 돼. 진짜로 그 깜짝깜짝 놀래 가끔 한 번씩. 처음 인정하기 싫었는데 이 형 노래 있잖아. 생각나더라. 아니 형 노래 좋아. 좋아. 아니 노래 좋아. 저 맨날 들어 진짜. 들어봐. 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거 지금 인터넷을 연결 안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됐어. 네, 아직 업데이트. 이제 왜 또 뭐 하고 싶어서? 아니 그 생각나더라. 아 생각나더라. 노래방이 있어? 노래방 있어. 진짜? 태진으로 했다네. 태진. 그러니까 원래 좀 하면 그러니까 그게 노래가 은근히 어려워. 맞아. 하면은. 아, 근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그 당마님의 역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그 새끼 X같이 만들었는데 형이 살린 거야? 내가 절반을 다 가사 바꾸고 부르면서 야 이 씨발 이건 이렇게 바꿔. 뭐해? 중간에 막 나름 막 나레이션 집어넣고. 아 진짜요? 노래 부르면서 절반 이상은 바꿨어. 이거는 내 느낌이 아니다. 원래 걔 느낌대로 그대로 갔으면 남순이 요번에 노래 나온 거 있지. 아, 딱 널 위해. 그 느낌대로 널 가는 거야. 너무 뻔하게 가는 거야, 그렇게. 맞지? 똑같아! 뭐야. 이 시대의 사이버 가수야. 그치, 존나 무미건조하지. 근데 내 노래도 생각나더라도 원래 그렇게 나왔어. 근데 노래 녹음하면서 다 바꿨어. 이거는 내 감성이 아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된다. 덕분은 뭐. 앨범 낸 거 없어? 아, 전 음치라서. 음치야? 네. 막대도 음치. 딱 목소리 들어봐봐, X 같잖아. 맞잖아. 덕구야, 이제 이 집은 없는 거지? 이 집이요? 아니 아까 노래 부를 때 몰래 그냥 혼자 훔치더라고. 지지지저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형, 제발 된장찌개 불러주세요. 형님. 아, 또 울어. 이게 원래 처음이 힘들지. 나 울려고 싶어했잖아. 와, 즉 자판기야 저 정도면. 이야. 얘 원래 좀 술버릇 안 좋은 게 그냥 우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싹 눌렀는데 나와. 덕구 너무 매력 있는데. 아 진짜? 아니, 이게 매력이 아니라 너야 이제 지금 처음 봐서 그렇지. 맨날 본 사람들은 역겨워. 맨날 난 여러 번 봤잖아. 아, 여러 번 안 봤잖아.
아, 걷다가 시청자들은 맨날 보잖아. 왜 맨날 보잖아. 그러니까 좀 이제 그만해. 아니 막 너 용미 눈빛이 나도 저렇게 울고 싶다. 나도 울어야 되나? 아, 아니야. 아, 웃는 건 하수지. 왜 울어야 돼? 아, 아니, 렌즈 돌아간 것 같은데, 그 렌즈 그 초점부터 좀 어떻게 좀 잡아봐. 눈이 좀 무섭긴 해. 아, 렌즈가 아니, 좀 돌아갔어. 아니, 지금 이제는 조금 이제 좀 템포 남양 특집 살짝 이제 좀 조절해야 돼. 너 빙의된 거 아니지? 아, 근데 눈이 좀 약간 그게 있네. 그 뭐라 해야 되지? 옛날에 그 좀 섹시한 그 여배우 김한선. 아, 김한선 맞아. 김한선. 김한선 눈이야. 김한선도 약간 초점처럼 잘 어울려. 삼백강이라고. 삼백강 약간. 아니 근데 원래 얘가 사람 죽이는 눈. 어, 맞아요. 코트야. 흰자 눈이야. 술이 진짜 약해. 아. 근데 요즘 나 만나서 괜히 조금 막 먹다 보니까 이제 늘었어요. 지금까지 버티는 거지. 원래 술 존나 약해. 지코 오빠 알면서 늘었어. 나 400강이야 나는. 여러분들 진짜 400원이다. 진짜 400원이야. 난 400원이야. 아이 근데 뭐 벚꽃 눈 크게 떠봐봐. 렌즈 꼈어? 나름인데 왜 나만 욕하는 것 같지? 벚꽃야. 원래? 벚꽃야. 요즘에 좀 질린다. 그치? 넌 처음 봤는데도 이랬는데 몇 번 봤는데 나는 어떻겠어? 역겹, 역겹다니까. 아, 그래, 뭐, 왔는데 어쩌라고. 어? 근데 뭐 강제로 끌고 왔어? 니가 오고 싶다고 해서 왔잖아. 우리 여주 고구마 키워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막 말해놓고서는. 아, 지금 딱 그 거야. 그냥 던지는 거지. 응? 뭐, 니 안 와도 올 사람 많아. 어? 어, 턱 이렇게 내미는 거 보니까 저기 같네. 양택조 씨. 야, 이씨. 양택조 닮았다. 덕구야, 우리도 이제 많이 볼 만큼 봤잖아. 이제 슬슬 이별 연습해야지. 덕구야, 오빠가 원래 그런 놈이야. 이제 너도 던질 때 됐어. 어? 아, 지코 형과 인형이 여기까지라면 좀 그렇다, 덕구야. 잘 좀 해, 지코 형한테. 근데 형 이런 말 원래 대놓고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어? 이거는 붙잡아달라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에이, 그런 건 없지. 야, 너 한잔 하자. 예, 형님. 한잔해. 오빠 잔이 없는데? 술 여기 있잖아. 아, 술 있어. 술 많습니다. 술 저기 오늘 존나 많아. 열대병 있어. 열대병 있어? 많아. 술. 여기 우리네 집에서 술이 안 떨어져. 진짜. 아, 근데 이거 아이스볼 너무 좋다. 그렇죠. 이게 은근히 나쁘지 않지. 그럼 어디서 사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얼음 집에서 얼리는 거지. 아, 야, 왜 섭이 술 있어? 아, 저 한 잔 더 받겠습니다. 이 새끼가. 안 마셨었어? 아까 분명히 남자는 원샷, 여자는 반샷 이랬는데. 제가 살짝 귀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채워줄게 가득히 원샷. 지금요? 아니야. 좀 쉬어, 좀 쉬어. 야, 좀 물 좀 줘라, 물 좀. 그래, 용미야, 이거 좀 물 좀 좀 마셔. 그래. 술을 갖다 억지로 막 이렇게 먹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 용미, 너 같은 경우에는 술 억지로 같이 먹어서 이렇게 분위기 맞추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난 너란 존재가 그냥 오빠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오빠는 좋아. 그리고 이렇게 술 배우는 것도 사회생활의 연장이야. BJ를 하면서 사회생활 해도 술 먹어야 될 때 많잖아. BJ도 사회생활의 연장이야. 이쪽이 어떻게 보면 어깨가 좀 좁잖아요. 그치. 좀 좁을수록 이쪽이 주량 어떻게 보면 충무로보다도 좁지. 그쵸. 그럴수록 진짜. 주량 높은 게 이득이야. 이쪽 BJ업계에서도 소문 잘못 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괜히 덕분에 지금 소문 잘못 났어 너. 아, 그치. 그만 울어. 아니, 근데 이경민 다음은 대체 누구야? 어? 아, 한 명 추천해주고 싶다. 누구요? 이소룡. 아, 근데 좋은데 왜요? 좋은데? 얼굴은 왜 이소룡이 지금? 그 사람 씨발 무쇠잖아. 왜 씨발 무쇠가 왜? 엄마
만나면 씨발하던데 나한테. 아, 어, 왜 그게 왜 방송적으로 재미만 있으면 됐지. 어제 소룡이가 너한테 좀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약간 이런 거지. 소룡이 보면은 씨발라 막 이러잖아. 그거 맞아 맞아요. 아 근데 그분 근데 되게 매력 있던데? 소주 한 3병, 아 3잔 먹으니까 취하던데? 그래. 아! 얘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지 친구한테 차여서. 아, 걔 신나린한테 차였잖아. 그치? 아 그때? 어, 얘가 또 나린이랑 친하거든. 아 그래요? 하긴 친구끼리 그런 거 공유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것도 그치? 맞지. 어? 아무것도 아니냐. 근데 누구한테 카톡 온 거 같긴 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프리카 알람이야. 아니야. 아니 덕구의 이중생활 언제까지 할 거야? 응? 덕구의 이중생활. 아니 나는 진짜 되게 그게 궁금한 게 있어. 11시에 방송해서 3, 4시에 방송 끄잖아. 밤에는 뭐 해? 밤에 그냥 내 휴식 시간이지. 와 진짜 메이저야. 완전 어, 완전 뭐 S급 연예인급이지. 이 정도면은 어? 한 3, 4시간 방송해서 1,200 벌고 저녁에는 나 나름 즐기겠다. 아. 오후 시간 때는 맞잖아. 야. 아니 저녁 BJ들도 아침까지 다 잤잖아 낮에. 뭐 그래도 되게 오래 하긴 하지. 그쵸 그쵸. 어, 뭐 태영 엄마도 막 하루에 두 탕 세 탕 뛰고 막 이럴 때도 많은데. 맞아. 누가 너처럼 그렇게 해. 난 부럽더라. 아. 덕구가. 어 진짜로. 돈 좀 덜 벌고 그렇게 하던가. 어? 어? 그건 또 안 되지.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 아, 형 그래도 가장의 무게가 있는데. 그럼 책임져야 할 식성이 몇 명인데. 예를 들어 끝이 맞지. 우리는 5천 벌어도 적자야. 그럼. 어, 적자야. 나이 차이가 좀 있긴 있구나. 누구랑? 약간 근데 둘이 얘기하는 것만 봐도 딱 세대 차이 나 보이긴 해요. 뭔가. 아니야, 떡구랑. 떡구. 강덕구. 강덕구. 그러니까 이름을 왜 그렇게 X같이 지었어? 아니, 앞에 강씨는 왜 지었어? 강씨니까, 씨발. 아, 강진씨. 아, 그래서, 아니, 강덕구. 강씨를 왜, 우리 아빠 강씨니까. 아니, 근데 아. 강씨까지는 좋아. 강수지. 어? 뭐 무슨 강소라 얼마나 그 느낌 있어. 근데 왜 하필 강덕구냐고. 응? 야 그리고 칠라는 직구형 무릎을 쳐. 네 무릎 치지 말고. 어? 어? 아 이러면 직구 오해해. 설레요? 어. 아, 아, 지금 나 때린 거지? 어? 어? 아 여러분들 저 맞았네요. 예? 아 이게 진짜 찰져. 가죽, 어? 가죽 손가죽. 어? 손가죽? 진짜 튼튼하다. 맞아, 수백 명이 맞았어. 한 대 살짝 맞아볼래? 아, 손바닥은. 되게 찰지지. 아, 찰지다. 아, 찰진데 그렇게 막 안 아파. 그러니까 막 엄청 그게... 아픈 건 아닌데 찰지다, 소리가. 세게 맞으면 아프지. 자꾸 이제부터 울면 이거 한, 손바닥 한 대씩 맞는 거야. 네. 나냐? 그냥 귀싸대기한테 맞아. 어? 서비가 계속 이렇게 덮고 웃는 거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뭐야? 아, 좀 신경 쓰여요. 어? 너무 귀여워. 아, 아, 그거, 아니, 아니라. 네가 이 개새끼야 신경을 왜 써 남의 여자를? 누구 여잔데? 어? 누구 여잔데? 요. 어? 눈빛으로 얘기하잖아. 아이 도가니탕 먹고 싶네. 아 도가니 얘기 그 생각나. 아, 요즘 많이 쫄고 계셨대요. 왜? 아니, 얼마 전에 공지를 올렸는데 그 공지상에 그 도가니 거기 보면 교장 장광 그 이 사진 있잖아. 나 물어봐. 너 팝이니까 잘 알잖아 이러면서 이거 공지 올려도 되냐고. 와, 그만 간땡아리가 콩알만해. 그럼 조심해야지. 안 올려왔어야 됐어. 아, 맞지, 그치. 내 관점엔 그래. 아, 그래요? 맞아. 그게 은근히 그렇다니까. 그럼. 화장실 맞아. 이렇게. 그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막 훔쳐보는. 싫어하는 안 돼, 무조건. 어, 이제 그런 거라. 그럴 수 있지. 아, 그래서 바로 그냥,
자르는 법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잘랐죠. 결국 그럼 올렸다가 수정한 거야? 네. 그지. 사람 새끼 아니네. 어? 맞아요? 진짜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서. 야 우리 납견이들 아무튼 한 잔 시원하게 하자. 어? 너무 잔잔하고만. 아 너무 좋다. 이런 또 술 먹방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야 또 좋은 거죠. 어? 아이고 또 누구 이렇게 없나? 어? 빨리 그래요. 용민은 이제 좀 천천히. 그래. 너 그러다가 핸드폰 소관으로 들어가겠다. 야. 저 원래 술 못 먹어 가지고. 예전에 그런 애도 있었잖아. 술 많이 먹으니까 눈이 안 보인대. 진짜로 맞잖아. 술을 먹으면 안 보이는데. 술을 먹으니까 눈이 안 보인대.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잠깐만. 있나? 있다. 너 이거 좀 인공 이거 눈물이랑 좀 뿌려. 아니 렌즈가 돌아가가지고 아주 무서워. 아 렌즈 돌아가. 근데 이럴 때 눈에 다른 거 뿌려줘야 되는데. 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인공 눈물. 안약 뿌려줘야지. 안약. 와 진짜 살이긴 하네. 안약 뿌리고 이제 하면 그나마 좀 나아요. 자, 아무튼, 야, 흑범아, 이 씹새끼야. 요즘 너 품 안 샀잖아. 좀 쏴. 어? 아, 진짜 왜 이래. 우리 납견이들 좀 팬가입들 좀 하고. 오늘 너네 양심들이 있어라. 와! 그래. 오늘 시간에 여수광 말고 얘들아 누가 쐈어? 여요광 말고.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심적으로 요즘 이제 코트도 이렇게 좀 자주 방송하고 하는데 좀 시원시원하게 싸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건대광 오랜만이에요. 좋아. 뭐 누구야? 갑자기 문을 왜 이렇게 확 열어? 무섭게 열렸어. 들어오지도 않아.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야? 화장실 좀 보내. 아까 용미 아는 사람. 걱정하지 마. 나 아는 사람 미안해 안 보여. 코트야 누구냐? 예? 누구야? 몰래 온 게스트? 모르겠어. 아무도 없던데. 아무도 없어? 귀신이 열었나 보네. 만량 특집이야 뭐야. 근데 어떻게 열리지? 그렇게 저문이 그냥 열릴 리가 없는데. 뭐 방음 바람 때문에? 아니 바람이라도. 좀 무섭네. 아 너 랄프한테 이런 것도 시켜? 아유 난 이런 거 안 시키죠. 그치. 이런 뭐 주작 방송까지는 여기가 여러분들 가성은 방송도 아니고. 용미한데 왜 계속 이렇게 나 봐? 눈이 가네. 거의 새우관 같다는 거지. 눈이 간다. 씻고 싶어. 어? 씻고 싶다고? 코트를 보면서 눈이 가는데 씻고 싶다. 그거는. 근데 코트 형님 인기 좋아요. 오 은근히 많아. 안 믿어. 왠줄 알아? 왜요? 저번에 보성이 나왔을 때 보성이 인기 투표 1위였어. 진짜? 그거는 그때 형님 여자친구 있었으니까 그렇죠. 제 주변 여자들도 형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좀 잘 비우셨네요. 맞아. 오늘 좀 취하고 싶다. 아직 안 취했어? 우린 맨정신이지. 진짜로? 그럼. 나만 취했네. 자, 우리 또 용미 정도 취해야겠다. 안 되겠다. 나만 취했어. 야, 안 되겠다. 씨발 남자끼리 한번 진검승부 어때? 어떻게? 게임 한번 제대로 하자. 남자끼리. 여자들만 내가 봤을 때 너무 취한 것 같아. 근데 형님 안주가 업그레이드 됐네요. 생귤이 있네 여기. 생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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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넣고 살짝.
와, 꽤나 세다. 진하네. 진하다. 진해. 잠 셋이서 남자끼리 제대로 진검승부 하려면 어떤 게임이 좋을까? 어, 용룡 씨 아는 게임 있어? 내 남자다운 게임? 술 게임? 어, 술 게임. 뭐 있지? 술 게임?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당연하지요? 둘이 당연하지 한번 하기로 했어. 아이 그래 그건 좀 이따 하고 일단은 어 셋이 일단 남자끼리 뭔가 조금은 취기가 더 돌아야 되니까 단둘이 아 벌구대전 하자. 응? 벌구대전 어때? 벌구대전이 그게 뭐예요? 거짓말 치는 거? 일단 지금부터는 진심을 얘기 안 돼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구라만 어 이제 하면 어 돼. 알았지? 어 구라만. 일단 이거는 남자 셋만 이제 허용하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하면 시작이다. 네. 자 하나 둘 셋. 나 너보다 돈 많아. 아 용미 오늘 너무 섹시하다. 아 나는 코트랑 한번 해보고 싶다. 용미야 사귀자. 아 용미 내 거야. 눈독 들이지 마. 아 나 몰렸어. 아, 아, 아 이건 좀 아, 선 넘었어. 아, 이거는, 선 넘었어. 어, 선 넘었어. 이거는 뭐야? 아, 아, 이거는 좀 약간 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구를 칭해서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이거는 어, 이거 어차피 아, 이거 불안하. 이건 아니지. 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어, 빨리 마셔, 마셔, 마셔. 왜, 이게 마셔. 왜? 아, 아, 마셔. 섭이가 나 섭이가 나 코트랑 하고 싶다 그래, 나 꼴렸어 이런 거 한 건데? 아니야. 아, 근데 왜 딴 사람 보면서 얘기했잖아. 마셔, 마셔. 이거는 어 누가 봐도 어 구라가 아니었어. 이건 찐텐이었어. 아 찐텐이었어.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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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무슨 어 소리야. 마셔. 오케이 오케이 마실게요. 어 마셔. 왜 그래? 술 빼는 거 같은데. 아, 아 그렇게 빨리 마셔. 깜찍방우 님이 별풍선 사대로 또 납견이게 깜찍방우 님이 106,300의 25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그니까 벌구대전이 은근 오래 안 가. 그쵸, 어 그쵸. 금방 끝나. 응? 근데 이게 그 지는 그 기준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뭐라고 하니까 맛있나. 아, 그러니까, 근데 인정해서 거기서 너가 인정을 안 해야지. 그만큼 솔직히 나 웬 맛인지 모르겠어. 그게 왠 줄 알아? 자연스럽게 마음에 걸리니까 마시는 맞죠? 거야. 네, 맞지? 무슨 소리야, 둘이 마시라며 나한테. 어, 원래 그런 거야. 아니 원래 코트 형 성향이 원래 좀 억울한 거 있으면 거기에도 열변을 토하거든요. 그치, 어,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처음 마시잖아. 어. 걸린 게 있었겠지. 그치. 아 주어가 있어야 돼? 주어라는 게 보면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 억울한데 벌구대전 한 번 더 해. 어? 가요? 응? 어, 섭이 괜찮아? 좋았어. 좋았어. 어, 아, 용민은 딱 봤을 때 나는 어떤 심판, 것 같아? 심판. 심판, 너가 어. 어, 냉정하게 국제심판. 내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그러네. 나 별풍선 100만 클럽인데. 아, 잠깐만, 이거 술 따라 놓고. 아,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어, 뭔가 좀 호트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이다. 자, 하나, 둘, 셋! 아, 어, 나 술 취했어. 아, 씨발. 어지러지러하네. 어, 나 짝불알이야. 아우, 난 진짜. 아, 제가 한잔 마실게요. 아, 나 잠깐, 아, 내정교환이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정말 노잼 만드네, 아, 개새끼가. 아, 근데 갑자기 짝불알 들이치니까, 어,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아, 씨발, 그냥, 아, 오빠야, 한잔 돼, 쟤. 아, 그거 말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돼. 그래. 아니, 그치, 이 새끼 왜 이렇게 게임을 갖다 이렇게 젖같이 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유. 팝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나 마셔, 빨리. 그러고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빨리 마셔, 바로. 벌구대전 가자. 이건, 이거는 시청자들 바라는 게 아니잖아. 시청자들 생각을 해야지. 벌구대전인데, 이제 재미 포인트는 뭐냐? 네. 어? 저 새끼 저거 진심인데 왜 이렇게 보라처럼 얘기하네? 어, 딱 이제 그래야지. 자, 이번에 또 갑니다. 벌구대전. 자, 하나, 둘, 아, 셋. 아, 벌주 요거야. 아, 벌주 요거야? 오케이. 어? 나부터 갈게요. 아, 아니야, 네, 그냥, 그냥 막 하면 돼. 어? 내 사랑 덮고 어디 갔다 왔어요? 토일렛, 토일렛.
아, 아 그랬구나. 토요일 내. 나 애 있어. 아 그랬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덕구가 내 애야? 아 이건 마셔라. 아니 벌구잖아. 아 벌구라도 어느 정도 나이대 씨발놈아 그냥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너 3살 때 애 날래? 이건 벌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아, 미친놈이지. 진짜 마지막에 한 번만 줄게. 방금 말씀. 아니야, 아니야, 일단 먹고 할게. 먹고. 아, 그래 먹어야지. 오케이, 이게 오케이. 어, 그건 오케이, 이거는 벌구가 오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미친놈이지. 더 꼽길래? 그래, 더 꼽기자. 아, 벌구 대장. 어, 오케이, 오케이. 용민은 좀 저기하니까 용민 조금만 쉬고 우리 벌구 대장 할게. 어, 재밌다.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그냥 완전 구라만 치면 돼.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재밌게 쳐야지. 나 지금 너무 하고 싶어. 기왕이면 센스 있게. 나 지금 너무 하고 싶어. 나 이제 알았어. 새끼 이거 거짓말만 치는 거야. 벌리면 구라. 벌리면 구라. 술 먹고 바로 하려니까 분미해지긴 하네. 어, 약간 술 한 병 더 끊어야겠다. 어, 그거 있어? 아, 해야지 또. 됐지, 됐지. 오, 재밌는데 이게? 어, 재밌어, 은근이야. 좋다, 끝에다 나. 있는데요? 어, 다 먹었어. 그게 있냐, 하나? 자, 이번에 덕후로 돌아왔습니다. 스톱. 스톱. 이거 꽤나 강하다. 벌주야? 벌주 살짝. 엄마! 우리 엄마야. 아? 너네 엄마 맞을지도 몰라. 내 계모야. 내 와이프가 네 애 키우고 있더라. 아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아 방금도 연락 왔어? 어, 술 좀만 먹으라고. 아 그래? 무서워. 아 덕후 마셔야겠다. 왜? 어? 아, 나요? 한 바퀴 쓱 돌아야 돼. 이렇게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먼저 거지. 하고 이제 이랬는데 어. 알았어. 너 이번에 몰랐으니까 한번 기회 줄게. 아, 큐. 지코 오빠 사랑해. 근데 지코는 나를 성적으로 사랑해. 나 성소수자야. 아! 일단 인정. 덕구야 나 진짜 당장 내 이혼하면 나랑 결혼할래? 이건 질문이죠. 아 아니야. 질문도 원래 구라 질문인데 질문했잖아. 동사무소 갈래? 아 바로? 야 이거는 구라가 아니라 이건 멍청한 거야. 아 구청. 어? 그치 구청을 가야지. 알았어. 나 코트랑 그거 해보고 싶더라. 뭐? 동성 결혼. 우리나라도 그게 되나? 뭐 기분 안 좋을 때마다 감미로운 노래 한 곡 불러줄 것 같아. 그래? 나 정관 수술했어. 그럴 수 있지. 서봐, 난 어때? 먹어. 아니야. 아, 네, 이거는 벌구대장인데 질문하고 질문? 거기서 이제 뒤에 내가 갈 이제 벌구가 있지. 어떠냐고? 아 진짜. 근데 항상 그냥 빨아주고 싶어. 네 머리카락을. 아 그래? 나 성병 있어. 환영이야. 재윤아 오늘 아빠가 치킨 사 들고 갈게. 난 빅파이야. 아 잠깐만. 아 마셔.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확인이 안 되는 이거는, 거잖아. 이거는 고란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치 맞잖아. 이거는 너무 뜬금없지. 다른 거는 아 얘 불하겠구나. 넘어. 아, 짝불하는 얘 짝불하는 맞아. 남자끼리는 사우나도 가고 다 벗은 거 맞으니까. 남자 80% 가는데 그거. 그러니까. 남자 80% 어.
이거는 진짜 확인이 안 되고 뭐하고 이제 이러는 거라. 아, 소파에 지렸네 이거. 근데 방금 채팅창에 뭐 덕후 전 남친이었나 봐. 네. 아, 덕후 빅파이 아닙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인정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예, 그래요. 난 방금 좀 소름 돋긴 하던데. 뭐 형 성병 있다 그랬을 때. 아, 이 새끼 마셔. 아니 마셔. 아니 마시는 거 얘 아니야? 아니야, 얘 지나갔잖아. 뭐해 이 새끼. 마셔.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내 그래서 남친이 이제 이래서 이거 뭐 넘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뭘 무슨 이렇게 뭐 담소나누려 그래. 너무 많긴 하다. 근데 다 마셔봐. 정신 차려. 마시면 뭐 뽀뽀해줄 거야? 빨리 마셔. 기분 좋게 해줄게. 봐봐. 예. 우리 둘이. 어서 술 마시고 싶었나 봐. 좋아. 이거 놓치면 안 되고. 일단은 잠깐 이제 좀 쉬었다가 여기까지? 이제 종목을 바꿔서. 예. 너무 재밌다. 얼굴에 이거 센스 있는 사람. 센스 있어야지. 그만큼 또 재밌어야 되는데. 근데 은근히 덕구가 센스 있었네. 여기서 빅파이 드립을. 나도 끝난 줄 알고 내가 그냥 기 얘기 좀 하려고 한 건데. 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여기서 100점 나온 거는 음정 박수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치. 이거는 스튜디오 노래 말고 노래방식으로 불러야 돼. 에코 너무 줄여도 이게 좀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미인을 키를 올려서 근데 그러시네. 키도 올렸는데. 알기삭스 바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100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한 곡 하셔야죠. 노래 너무 연달하면은 시청자만 떨어져. 맞아. 풍도 안 터지고. 안 좋아. 맞아. 무화과 먹어봤어요? 이게 무화과. 무화과 안 먹어봤죠? 무화과? 무화과 먹어봐. 무화과는 원래 그거 아닌가? 과일 아닌가? 무화과요? 먹어보면 되게 맛있어. 이게 무화과 말린 거야. 이렇게 조금 해서 말렸는데? 말리면 쪼그라들지. 야, 이거 맛있어 근데. 두 개 딱 이렇게 놓으면은 진짜 이번에 오늘 뭐밖에 안 보인다고. 덕구야. 네. 그런 솔직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긴 하다. 진짜 무화과 맛나네. 무화과예요. 무화과 맛이 나니. 겁나 신기하다. 무화과야. 그 요만한 무화과 이렇게 조그마해진다고. 아예 말리면 다 쪼그라들지. 덕구도 좀 쪼그라들었네. 쪼글? 눈물이. 그렇죠. 눈물샘이 쪼그라들고 말랐다. 그거지. 나 아까 우는 거 보니까 안 쪼그라든 거 같은데. 그래? 지지지저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섭비형 된장찌개를 좋아해 불러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운다는 게 네. 눈에서만 운다는 말이 아니거든. 원래 마음으로도 울 수 있는 거고. 여자들은 아니 네. 가슴으로 울어. 진짜. 가슴이 쪼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덕구 같은 애들이 의외로 쑥맥인데. 아니야, 형. 너 남자랑 키스도 안 해봤지? 뭔 계속을... 아이 설마 26살인데 안 해봤겠냐. 근데 코태 형이 여자를 은근 만나보긴 했는데 여자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 덕분 어떤 애야? 영악해? 영악한 애야? 영악해? 섭이 말이 맞다 그럼. 영악하구나.
그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봐도 덕구는 아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남자를 밝히는 게. 어? 아, 남자 안 밝혀. 아 이성이 이성 밝히는 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 용민은 이렇게 보니까 사악해. 아, 아니 왜 왜? 어? 아니 그냥 이렇게 어. 그 이렇게 눈빛이 약간 좀 무섭다 그래야 되나? 아 그래? 어? 아, 약간 내가, 좀 아니, 내가 봤을 때 섹시한데? 아 진짜? 어쩐지 둘이 좀 맞아. 옷 입는 것도 봐봐 시밀러 룩이야. 그래? 아 근데 용미야 그 약간 눈빛이 눈 그 초점이 조금 그래서 한번 고개 떨굴 때 아니 위로 돌 때마다 그 눈구름 좋잖아. 그래. 카메라만 쳐다봐주면 안 돼?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아이 그럼 안 보이잖아. 중간이 없네. 아 약간 눈빛이 좀 무서워. 아무튼 한 잔 하자. 네. 그래. 덕구야. 네. 무슨 가스 처 마셨어? 더 따라. 솔직히 계속 빠게. 더 달라고. 아, 더 달라고. 진짜 장난하나. 아, 근데 코트 형. 어? 광우는 또 술 푸신 거 아니,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여기서 트랩이 딸 거잖아. 아, 딸라면 따라. 아, 이 새끼 술 꼬랐네. 아니 내가 술 아, 술 꼬랐네. 아, 술 알아서 조절하신다 우리 그래. 형님. 그래. 응? 그래요. 덕구야. 응. 오빠들이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뭐 웃겨보라고? 아니 무반주로 노래 하나 불러줘. 왜 왜? 와 무반주 노래는 어. 처음 들어보네. 한 시청자 1000명 빠졌으면 좋겠어? 아, 뭐 해봐. 덕구, 아, 우리는 풍이 중요하지 시청자는 안 중요해. 어? 아, 너 그거 못하겠으면 저 드라곤 댄스 쳐. 싹 따라다스. 같이 출래? 니 졸알. 아, 같이 추면 출게. 아, 그거 해봤어 너? 어, 드라곤? 이거잖아. 아, 진짜? 아, 그럼 드라곤이 그 드라곤 미사일도 쏴봤어? 응? 아니 드라곤 원래 뿅뿅 아, 그 나가잖아. 아니 왜 그게 왜? 드라곤이 지대였지. 아이 그건 아니고. 미사일도 쌉한지. 아니 그게 드라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어 그게 미사일이지 나중에 보면은. 그게 가진 전부죠. 덕구는 집에 들어갈 거야? 집으로 가야지. 어? 어? 형 눈빛이 좀 촉촉해지는데? 아, 나 내가 왜 촉촉해져? 정말? 정말? 신기 불편했어, 아까부터. 아니야. 덕구는 원래 올 때부터 그랬어. 아, 새벽에 고양이 밥 주러 가야 된대. 아니 고양이 혼자 있으니까 챙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되나? 고양이는 원래 고양이 몇 마리인데? 두 마리. 안돼 아니 종이 뭐야? 종이 페르시안? 아니면 먼치킨. 근데 아니 그 2개월짜리 애기 고양이야. 근데 고양이가 원래 보통 3일 정도는 그냥 아 3일을 너무 좋네. 놓고 물 놓고 배분 패드 놓고 그치. 애기라서 아 강아지 아 너도 지금 집에? 말티즈. 맞아. 아. 너도 오늘 고양이 밥 주러 가야 되잖아, 그렇지? 강아지. 어 강아지. 강아지 그치? 밥 주러. 아. 왜 한숨을 왜 이렇게 크게 쉬어? 어? 뭐라도 좀 키우고 싶다. 아 그래? 공허하네. 그러니까. 아 여자친구가 동물이야 어떻게 무슨 아니, 여자친구를 직후 여유관 님이 별풍선 와 여유광이라고 감사합니다. 아 그래 여유광이 한마디 해라. 어 여유광이가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한가봐. 한마디 시원하게 해봐 효광아. 아 근데 효광아 형이 얘기할게. 요즘 역캠들도 많이 변했어. 아 예전이야 뭐 막 이제 보면은
아니 넌 이렇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 쳐봐도 파이팅 넘쳤지. 파이팅 넘치고 내용 넘치고 원래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 다음날 이제 해장 방송도 하고 뭐 그런 다음에 뭐 금모래 연모래 거기서 오래 오리배도 타고 다음날 뭐 딱 경치 좋은 데 가서 커피도 한잔 먹고 뭐 하게 그러다가도 막 기분 좋으면 막 2박 3일 있게도 되고 방송 재밌으니까. 맞아, 그게 왜냐?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방송 켜서 약간 그 기회가 또 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요즘 이제 역캠들은 뭐냐? 직후 오늘 여유관 와 평산 천천히 아 형광이야 그냥 처먹어라. 그래.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처먹자. 이 말씀은 그냥 답이 없대요. 덕구가 만만형이랑 나 저번에 방송했었을 때 고민이 외모 성형수술 하고 싶어 했었잖아. 아이 절대 안 돼. 성형수술하면 망해 넌 진짜. 진짜 망해. 성형수술 하지 마. 얘는 성형만이 아니라 얘는 전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뭘 꼬라봐. 뭐 쳐다보면 안 되냐? 아, 내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뭐 했어? 내가 너 좀 쳐다보면 안 되냐? 아, 내가 아, 뭐 틀린 어 맞는 말 했잖아. 근데 뭘 나도 쳐다볼 수도 있잖아. 이런 싸가지 없이 어디든 우른 애들에게 뭐 어? 엄마! 원신성형을 하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 드립이지. 아 왜 이래 덕구야. 어? 덕구야 왜 그래. 그러니까 오빠 말은 뭐냐?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은 지금도 괜찮으니까 하지 말라. 에이 그럼 애 그렇게 말라던가. 아 이것도 아 이거 좀 약간 이렇게 광어 어? 아 지금? 귀엽지. 여자가 봤을 때 귀여운데 남자가 봤을 때는 뭐 똑같다 이거지. 어? 그냥 용민은 그러면 이렇게 좀 자연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자연미인으로서 야이 씨발라마 어? 어? 뭐 벌구대지네? 어, 자연미인 아니야? 맞아요. 아이 그거 자연미남 아니세요? 어, 나 성기인데? 아 진짜? 아 원래 비글즈가 다 성기들만 뽑아. 어. 남캠 자존심 아니었구나. 어, 남면 윤곽 세 번 했어. 그러니까 더 해라. 어? 요. 더해라. 살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박광으로 보여? 더해라. 난 박광우랑 달라. 달라요. 아 근데 아. 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화장실 갔다 오세요. 형이 옛날부터 그때 그 노자들이 칠 때부터 이렇게 형이랑 뭔가 다르다 뭔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보면은 둘이 성향이 진짜 똑같아. 비슷해. 둘이 너무 잘 맞아. 아 근데 너 쓰러질 것 같아. 괜찮아? 아니 아니야 아주 괜찮아. 가다 쓰러지면 더 좋고. 아 근데 두 분이 근데 그건 형도 알죠. 뭐 코트랑 성형 비슷한 거. 나랑 코트랑 비슷하다고? 네. 그건 씨발 쌍욕인데. 아니 나는 여러분들 진짜 뭐 코트랑 연보랑 나랑 뭐가 비슷하다 닮았다 뭐했다 그럴 때가 아니야. 기분 제일 좆같아. 나는 보성형이랑 형이랑은 생김새만 달랐지 성향은 안 닮았는데. 아이 전혀 성향이나 그... 성격이나 하는 거나 코트랑 진짜 판박이야. 아이 코트랑 나랑은 다르지 이 새끼야. 아이 둘이 진짜 아이 우리 둘은 좀 있네. 다르지. 완전 다르지. 성향이 다르지. 이 새끼가 사람을 이렇게 못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 그러니까 섭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기를 먹었나 보다? 아니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뭐 비슷하다 막 이제 그거는 아니지. 자 여러분들 담배 한 잔만 좀 뿝시다. 아 네. 지코 형이랑 저랑은 여자 보는 이 눈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그게 다 달라. 아 그래? 어허! 그럼 너 딱 얘기해봐. 네. 여자가 이제 덕구랑 용미 둘 있어. 하나 둘 셋 하면은 오케이. 누구 좋아하는지 딱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결혼할 여자. 하나 둘 셋 덕구. 용미. 봐봐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아 근데 형님 그게 아니라 저 씹새끼가 구라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구라야 지금 이부동성 하는데 인마. 자기 지금 여자 친구만 해도 몸매 보고 하는데. 아 지금 둘 중에 한 명 중에 뭐 그럼 뭐 얘 용미는 몸매 좋냐? 좋지. 뼈다귀인데?
어? 야, 얘 거의 스켈레톤 공수야. 스켈레톤. 어. 너 뭔데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남일 얘기하듯이 그래 웃어? 아니 근데 덕후가 제일 좋아하는 원딜이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징크스. 아 징크스. 어 징크스 잘하지 너. 어? 개소리요.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 아니 탕켄치 닮았지 않았어? 근데 아프리카에 징크스 제일 잘하시는 분이 그분 아닌가? 누구? 갱제. 아아 그런가? 그분이 제일 잘할 텐데. 아아야 엄마 덕후 발작 버튼 하지마. 예, 아, 얘 원래 갱제 되게 좋아했어. 아 진짜요? 진짜. 아, 좋아하면 좋지. 예, 좋아할 수도 있지. 덕후야 네.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좀 남자들이 봤을 때 남자들 관점에서는 어? 얘 되게 뭔가 순수하고 뭔가 어 이런 여자도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너한테 진짜 진심으로 고백을 해 누군가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왜 그렇게 갑자기 또 철면피처럼 이렇게 변해? 내 언제? 언제? 아 근데 형님 덕구는 지코에 너무 오냐오냐 해줬어요. 진짜 그게 있어 딱 보여. 아, 그 뒤로 너가 좀 약간 변한 것도 있어? 어? 오빠가 그렇지. 좀 괜히 뭐 지저씨 지저씨 하고 뭐 좀 약간 오냐오냐 해줘서 좀 약간 의기양양해진 게 있어? 아니지? 어 그건 아니야. 덕구는 그럼 이제 남자를 정식으로 사귀고 싶진 않은 거잖아. 그냥 어찌됐건 남자를 에?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야? 아니 그 사귄다고 그거는 얘는 이제 지금도 만나고 있어. 아, 섭외만이 맞냐? 섭외가 여자 부를 줄 아네. 그럼 얘 같은 애들이 그냥 뒤에서 몰래 진짜 뒷결 안 걸리게 하지. 광우 형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아, 얘 이렇게 하는데 얘 어느 사람인 것 같냐? 아, 어떤 성향인 것 같냐? 이 새끼 거짓말 치네. 내가 그걸 너한테 왜 물어봐 이 새끼야. 네가 뭘 한다고. 어? 지 앞날도 모르는 새끼한테 내가 그런 걸 왜 물어봐 이 새끼야. 형님 어? 원래 무당들은 자기 앞날도 몰라요. 남일만 잘하지. 그러니까 나까지 존나 같이 한심한 사람 되는 것 같잖아. 어? 지코 형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 들었지? 뭐. 덕구가 앞으로 잘 방송 생활 하려면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뭔 얘기 했었어 지코 형? 뭐였지? 씨발 명확하네. 나였잖아? 수첩에 적어. 메모리에 적었어. 메모리에. 야 그래서 방송 10년 이상 한 사람인데 그 말을 허투루 들으면은 아이 얘는 아예 꼰대 자식이 개 지랄하네. 그렇게 됐지. 아... 그냥 그럼 형이 얘기해봐. 뭐라고 했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어 아예 우리야 그냥 근데 드립식으로 나도 해요. 기억 못해. 저 근데 사과가 되게 달다. 아 근데 실물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덕분에 어? 덕구는 애기상이야, 애기상. 아기, 나 그거 생각난다. 그, 캐스퍼? 아, 아기 유령 캐스퍼인가? 덕구 라이벌이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쏘대장. 에이. 못할 산을 보는데? 어? 에이, 근데. 왜 못 넘어? 어이, 거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덕구는 그냥 뭐 한라산이고. 아니, 왜 덕대장 하면 안 돼? 되겠냐? 어? 덕구 너무 무시한다. 아, 어? 그 정도 돼요? 어이, 그럼. 아이, 덕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 나는. 솔직히 쏘대장이랑 비교한다는 거는 각자의 매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어. 그래, 맞아. 귀여움에 있는데. 아, 어떤 팬덤 자체가 덕구야. 맞잖아, 그거는. 난 전 진짜 덕구 훈수할 때 챙겨봐요. 응? 너무 보기 좋더라 진짜. 그래 한번 찾아가. 그래도 돼요? 어 그걸 왜 나한테 허락 맡아? 어? 형한테 입찰 받아야지. 뭔
얘가 뭐 광고야 뭐 좋겠다. 네. 소비가 물었다. 아, 손모든 거야 이게. 손모든. 이 방송 인생을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런 새끼들이야. 진짜야. 아 근데 나는 좀 약간 덕구가 좀 네. 서운하게 여길지 모르겠는데 요즘 덕구 같은 이런 이미지에 나는 좀 더 마음 가는 사람이 요즘 근래 한 명 더 생겼어. 누구? 토마토 친구. 아 지붕이 소희. 근데 이 새끼는 근데 진짜 사람 볼 줄 몰라. 왜? 여자 볼 줄 몰라. 왜? 근데 소희 너무 어리지 않나? 거기다가 그냥 방송하다가 그냥 런하는데? 어? 아 그건 연보니까 런한 건데? 너라고? 응? 근데 보성이가 보낸 거 아니야 그거? 그치. 사실상 보낸 거지. 아니 왜냐면 지붕이 소희잖아. 그 지붕이 나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형님. 덕구야. 네. 무반주로 노래 하나 해줘. 아 한소리는 아 얘가 뭐 심수봉이야 뭐야. 근데 나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무반주. 아니 넌 마이크 없어. 잡지 말고 불러줘 여기서. 응? 아 그래? 덕구의 그 깨랑깨랑한 목소리 사실 뭐 담배 안 피는 역캠 찾기 힘들어. 아 진짜 안 피더라. 아 그래? 덕구는 진짜 안 피는 역캠이니까. 안 피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 하나 불러주면 안 돼? 응? 어? 왜? 표정 왜 그래? 어떻게 불러? 아니 아는 노래가 없어 진짜. 같이 부를래요? 무반주로? 아이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뭐 1분 1초가 어? 지금 마침 금요일이긴 하네. 자 불러봐. 1분 1초가 우리 금요일에 만나요. 이런 거 보면은 직업이 대단하긴 해요. 여자 BJ 키우는 거는 생수야. 진짜. 방금 섭이 이 새끼 좀 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좀 무리해서 먹었어. 화장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취한 것 같아. 뭐 노래 뭐였지? 그래, 화장실 갔다 와. 이제 다시 사랑한. 에이. 아. 그렇게 불러야 돼? 이제 다시 사랑하네 나가 뭐지? 잡아가?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덕구 잘하는 거 없긴 하다. 응? 롤도 못해. 어? 노래하지 말고 이 한가나 처먹어라 한가. 어? 아. 어, 술 먹을 때 한가 먹으면 목 메이는데. 그래. 한가나 처먹고. 나만 남았어. 어? 그러게 어떻게 보면 덕구가 참. 맞아. 또 술 먹다 보면 덕구가 끝까지는 가. 오, 이런 거 보면 진짜 잘하는 거지. 어? 그치. 덕구야. 응. 네. 아 근데 이제 우리 제주도 가는 거는 여주 온 걸로 해서 진짜 쌤쌤이 치는 거야? 어? 네? 아니 오빠 은근히 막 기대 많이 했는데 아까 너가 그 말에서 진짜 너무 뭔가 뒤통수로 뭔가 오한마루 한 대 꽝 맞은 것 같은 기분 들어서. 아직 담아두고 있었구나. 아 오빠랑 제주도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 안 싫은데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갖다가 뭐 여주 온 걸로 쌤 친 거 아니냐. 덕구야 그래도 나는 이 둘의 케미를 너무 잘 봤기 때문에 너가 이 형을 가식적으로 대한다? 내 주먹이 가만히 있지 않아. 문 좀 열어놓을까요? 야 근데 걔 용민은 안 보여? 응? 네. 아 집에 갔나 보다. 아니 집이 아니라 그냥 뭐 자는 거 같은데. 아 그래? 네. 아, 좀 그것도 어? 잔다고? 제2의 오야네?
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어, 그래. 어, 덕구가 좀 어, 잘 어, 그렇게 챙기고 가. 아, 근데 아예 오야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형님한테 이렇게 충성심이 그래도 제일 있는 애들은 뭐니 뭐니 해도 형은 인정은 싫겠지만 칠공주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칠공주들은 진짜 지금 오라 그래도 와.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런데 그건 형이 잘못 보는 것 같아. 칠공주는 네? 빨아먹을 게 있어야 와. 아이 걔네야 언제든지 그게 있지. 어, 나 아름이랑 사귀는데도 꽃가한테 연락이 네다섯 번이나 왔어. 새벽마다. 아, 진짜? 어, 아름이가 참다 못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기 언니 그만하세요. 아, 걔 언니야? 어, 꽃가가? 꽃가가 언니야. 아! 아, 근데 새벽에 연락이 왔다. 네. 그런 거는 새벽에 너가 뭔가가 생각나게끔? 어? 아니,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그랬으니까 뭔가 애가 미련을 못 버리고 연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응? 또 포트 형이 또 보면은 스타일이 여지를 주는 스타일이야. 그렇지 맞다. 에이, 여자가 괜히 새벽마다 연락 오는 거는 뭐냐? 이제 술 한 잔 먹고 괜히 아, 이 사람하고 생각나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아이 그 저 뭐야 베비 따면은 같이 한번 합방 해주겠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급하게 끊었는데 베비를 땄다고 자기랑 합방 이제 하자고. 어 그럼 약속 지켜야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사람이 말을 한 말이 있는데. 어? 근데 약속도 굳이 안 지켜도 될 사람이랑 안 지키면 안 되나?